시내 중심가의 시장에선 형형색색의 화려한 도자기들이 여행자의 시선을 훔친다. 특히 이곳에는 주로 접시와 냄비용 그릇 등 식기로 쓰이는 실용적인 도기들이 많다. 가게 옆에는 도기에 색칠을 하는 공방이 있는데 천연 원료를 쓴 물감으로 은은한 멋을 낸다고 한다. 그러니까 카사 일리 룬 헤레타 타파 투일. 에이, 토콜 푸어. 에이. 토콜 브리오. 긴 하케. 룬 메이 타하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불이 도자기로 유명해진 것은 17세기 스페인 안달루시아에서 도기를 만드는 장인들이 이주해온 이후부터다. 도기 가마가 모인 골목에 들어서자 쿰쿰한 흙 냄새가 코에 끼쳐온다. 아슬레마. 아슬레마. 반쯤 빚은 반죽 위에 흙덩이를 덧붙여 물레에 돌리자 금세 매끄럽게 다듬어진다. 이건 어디에 쓰는 걸까? 이곳의 도자기는 커다란 가마에 불을 떼고 일주일 동안 굽는다. 붉은색과 흰색이 섞인 오묘한 빛깔이 참 신기했다. 그 비결이 대체 뭘까 물었더니 이 소금이 답이란다. 아, 소금을 넣는다고요? 네, 야티 룬 هذا. كي نحطوا هذا يولي تطلع بيضاء. وكيف ما نحطوش تطلع حمراء. 소금이 들어가 흰색으로 구워진 도자기는 주로 채색용으로 쓰인다고 한다. 어쩌면 누군가 우연히 발견했을지 모르는 이 재미난 방법이 나불 도자기만의 신비한 빛깔을 만들어내고 있다.